사업에 따른 안전진단 문제인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얼마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안전단 실시 요청을 정비계획 이반권자에게 낼 수 있냐? 10분의 1. 그런데 3분의 1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수치를 꼭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1번 틀렸죠. 얼마다고요? 10분의 1. 이때 만약 안전단 실시 요청이 10분의 1상으로 동의서 첨부해서 냈다면 그 정비계획 이반권자께서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며칠 내에 알려줄까요? 30일.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을 하게 될 때요. 2번 주택단지 내 그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되긴 하나 주택의 구제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이반권자 인정했다면 그것은 실시 대상을 취합니다. 돈 대서 살 필요 없어요. 사용금지 내려놨다. 그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하야한다 그래서 할 필요 없다 그래야 되죠. 네 가지가 있거든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중 네 가지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구제안전상 사용금지를 해놓은 거 그리고 바로 저기 4번에 붕괴가 되어서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반권 인정한 거 이런 것들은 안전진단 대상에 제외해요. 그래서 4번 하이한다 드렸어요. 할 필요 없다 그래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바로 지임도로 같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그것에 편입된 건축물도 어차피 지임도로 뚫을 때 철거해야 되니까 그것도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바로 노후 불량 건축물 수에 충족됐다. 나머지 잔여 건축물 있다. 잔여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될 때요. 이반권자께서 세 가지 기관 중 하나를 선정해서 의뢰하죠. 이때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자는 여기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이네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격이 있다는 거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5번 이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런 전문기관에게 맡겼다. 그럼 그네들이 실시해주고 돈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만약 아까 그 10분의 1상의 동의서 확보해서 단인의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요청해가지고 실시를 해줬다면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 틀렸죠. 5번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고 한 장 넘어가서 보면 그런 거 안 봐도 되겠고 저기 149페이지 1번 하나 봅시다. 1번은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정비법령상 사업시행 계획이다? 틀린 거. 1번 지문은 잘 나와요.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이다. 지정개발자이다. 원래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조합 또는 토지동호수자 하는데요. 그네들에게 문제가 발생해서 시장 군수 등이 일정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를 사업 시행으로 지정해서 보냈습니다. 그 자를 지정개발자라 하는데 이런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으로서 사업 들어가게 될 때 인가신이 들어오면 그자에게 바로 사업비를 일부 예측할 수 있어. 얼마를 예측할 수 있냐? 20%. 그래서 30이 틀렸습니다. 몇 번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요? 30이 아니라 20. 그래서 틀렸고 그 수치가 잘 나오니까 좀 봐두시고 나머지는 쭉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3번을 보겠는데 3번 이 3번을 보면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 그리고 시행자가 관할 시정수동한테 인가신청해서 인가고시를 받는다.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소유권 이전고시 해준대. 이에 대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에서 알아볼 것은 인가권자 누구냐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라는 거. 근데 시장군수 자기가 시행했다면 자기가 공사 끝내고 나서 자기한테 준공 인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됐다면 그냥 준공 인가 받지 않고 공사료 공고하고 끝을 보는 것이죠. 시장군수 등이 아닌 정비사업 시행자일 때만 공사료 시 시장군수 등에게
준공인과 신체에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를 자기가 내주기 이전에도 그 공사가 완료된 부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싶으면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고요. 있다. 그 다음에 3번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 정비사업장 안에 그런 대지와 건축물을 분양받게 됐답시다. 분양받게 됐다면 언제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바로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는 날이 아니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고시한 날, 고시한 날의 다음 날, 그래야 돼요. 다음 날. 고시한 날의 다음 날. 고시한 날의 다음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밑에다 대지도 써요. 건축물 밑에다 대지. 그래, 건축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잘 나오죠. 여러분이 분양받았다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냐? 소유권 이종고시가 된 날의 다음날. 4번 맞고 5번도 자 5번 좀 이해할 거 있는데 4번 맞습니다만은 4번에서 이거 정비사업에 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 여기다 딱 내모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말이다 딱. 그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여러분이 여기 재개발 사업장에 재개발 사업 착수하기 전에 여러분이 종전 토지하고 건축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A라 합시다. 그리고 나서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업자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조성된 토지가 나왔습니다. 이걸 대지라 하죠. 시행자가 이렇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아파트 및 아파트 건축해 가지고 분양 신청했던 A에게 이것 대신에 이렇게 바꿔줘요. 101동 1, 2, 3, 4, 5 501호 딱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줬습니다라고 이전해줘요. 그리고 오늘 고시를 한다 합시다. 공부했다 고시 보는 사람. 그러면 고시한 날이 있고 내일이 0시가 되죠. 다음 날 고시한 날은 다음 날이면 분양받았던 이 건축물하고 대의단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이 A다 종전토지 정비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종전토지라던 건축물에 어떤 저당권을 누구한테 설정해줬다든가 아니면 전세권 같은 거 등기되는 전세권을 설정해줬다든가 임차권을 설정해줬다든가 이런 등기된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언제 따라와서 전용할 거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그래 종전에 있는 것들이 받았던 분양받았던 것으로 넘어와서 설정도 간주된다는 거 4번이 그거예요. 언제 넘어와서 설정도 간주되느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게 중요해.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야. 등기할 필요 없어. 자동차 법적으로 넘어온 걸 간주해버려.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후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같은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 넘어와서 설정된 걸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이 사업 시행자가 여기 이 사업했던 시행자가 한국토지등록사였어요. 한국토지등록사였다. 이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사 끝내고 나서 중공사를 자기가 처리했어. 그렇다면 굳이 이 법에 따른 중공검사권자인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별도로 중공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대체해서 끝내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다면 자체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인가를 처리했다면 이 정비법상 시장 군수가 야 다시 더 준공사 받아라 라고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따가 들렸어. 준공인가를 다른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면 시장 군수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인정해도 조무사 다시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받은 걸로 간주를 해주니까 법적으로 넘어가시고 자 1번 문제 153페이지 1번 문제를 보면은 이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이다 옳은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문을 보면 1번 지문은 중요해요.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르면 여기에서 정비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한테 토지 등소유자한테 분양시정 받아서 분양시정 기간 정해놓고 시행자 분양시정 받습니다. 오늘로서 분양시정 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그 현황을 처리해서 분양을 해줘야 한 계획인 관리청구를 수립합니다. 시행자가 수립해서 시장 군수단한테 인가 신청해가지고 관리청 인가 고시가 들어오면 이 계획서는 분양을 해주게 한 구청계로서 확정됩니다. 이렇게 관리청구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노후 불량화된 기존건축물로 철거가 시작돼요. 관리청구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기존건축물 철거를 시작해 들어갑니다. 시작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종전토지라든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용익권자 이네들은 자기의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냐?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소유권 이의종고시를 해줄 때까지는 원칙은 사용수를 못해요. 다만 이 기간 중에도 시행자가 야 나 여기서부터 공사하니까 여기는 잠시 사용해도 돼 라고 동의를 내주면 그런 동의받은 자는 이 기간 중에도 사용수익이 가능하고요. 아직 권리를 보상받지 못한 권리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도 이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의 의지로 허용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원칙은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는 거. 1번이 그건데 관리처분 인가고시에 있는 때는 바로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신계 동의를 받아도 종전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사업신계 동의했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없다가 틀렸고 있다 그래야 되고. 2번 이 재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청구역으로 건축물을 보하고 건축물은 대지공유를 묶어서 교부할 수 이걸 입청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 같은 거 할 때에 여기에 있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가 분양 신청했어. 분양시하면 건축물을 꼭 건축해서 건축물을 보하고 땅에 대한 공유를 묶어서 교부한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청구로. 그 다음에 3번 이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관리청구를 수립했다. 이 관리청구를 수립했다면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 계획을 확장하지 못해요. 반드시 인가받아야 하는데 인가권자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았냐? 시장 군수 등. 이 정비법상 인가권은 다 시장 군수 등 행사하지 시도사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으면 이 관리청구 확정돼서 확정된 이 계획대로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분양신청자에게 분양처분을 해주면 돼요. 소유권 이전고시 해주면 됩니다. 이 인가받아가지고 확정된 관리청구역을 중지하려고 사업도 중지돼서 중지하려고 그래. 그때는 중지인가를 또 받아야 돼. 그래서 신고는 안 돼요. 해당 관리청구역을 중지하려고 한다. 사업을 중지하려고 한다. 그 말인데 중지할 때는 인가받아야 됩니다. 신고한다. 틀렸어. 시정세계 중지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돼. 신고가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재개발 사업 관리청구는 정비관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제한다. 아까 여기 봐봐요. 여기가 재개발 사업장이다. 재개발 사업장 안에 재개발 사업조합이 성립됐다라고 할 때 재개발 사업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이 안에 있는 토, 지 등 소유자 모두 다 동의부를 분하고 강제로 조합된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 다 조합했는데 정작 분양을 받게 되는 대상자에는 지상권자는 제외된다 그랬죠. 누구만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냐? 토지소유자하고 건축물자. 누구는 배제된다 그랬습니까? 지상권자는 분양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포함 틀렸어요. 제외.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은 이 우리 정비부야 재건축 사업할 때 분양 처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줘라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법령상 관리 처분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등 내렸어. 조합원이 전체 찬성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따로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얼마에 동의했으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 전원.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 있다 그래야 돼.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156페이지 2번 자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 기준이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두 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1주택을 100명이 공유하고 있다 합시다. 100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100명에게 각각 주택을 하나씩 줘라. 이거 틀린 거죠. 그래 100명이라도 1주택만 주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소유자 수만큼 틀렸어.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몇 주택만? 1주택. 그래서 틀렸고 2번 중환권 감환권이 다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넓은 토지 지나치게 넓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를 감소시켜서 대지 건축물이 적정경화되도록 해야 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감환권. 그때 차액으로서 청산을 주면 되고요. 3번 이 분양설계를 위한 계획은 분양시정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면 되고 4번 근로자의 숙소 기수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소유했다면 그자가 3개 가지고 있다면 3개 달라고 하면 3개 줘도 돼요. 꼭 제가 의무법장 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도 중요합니다.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자 정비구역 지정으로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자가 설령 분양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시행자께서는 직권으로 분양 대상을 취하고 현금 청산해서 내쫓아도 할 말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바로 159쪽에 5번을 보겠습니다. 159쪽 5번 보면 관리첨계 틀린 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아까 했으니까 뭐 맞았다 틀렸다 알 거예요. 1번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은 정비관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해야 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렇죠. 1번 틀렸고 2번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면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아까 없다가 틀렸고 전원 동의했으면 따로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없다가 틀렸고 3번 사업시행자는 지금 정비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장이다.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장이면 여기는 빈집이 많이 있겠죠. 노브라운스에서 지금 사박에서 주인들이 다 이사 좀 싸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폐가 공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다. 그럴 때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시정수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아까 했던 건데 관리청기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밑에 줄 정료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언제까지냐? 바로 사업 시행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거. 근데 이 기간 중에도 사업 시행자 동의했으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있다 그랬죠? 이 기간 중에도 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있다든가 손실 보상을 원활하게 받지 못한 권리가 있다면 이 기간 중에도 사용 시기가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동의가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5번 여기다 줄 거예요.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경우 그다 줄 거 봐. 5번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경우 5번 그다 미칠 것이고 씁니다. 거기다 줄 거 쓰면 그래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는 때 그때가 되면 법적으로 이 정비사업장 내에서는 종전의 토지 건축으로 사용수익 정지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이제 사용수익 정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했죠. 종전 토지 건축물 여기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 토지 건축물로 사용수익이 법적으로 정지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철거해야 되거든. 사업자 철거해야 되라 하니까 사용수익이 법적으로 정지되기 시작해. 이런 시점이 됐는데 관리 처분 인가 고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죠. 법적으로 이런 시점이 됐는데 여러분이 이것이 있고 나서 여기 있는 땅 주인이에요. 여기다 누구한테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여러분 땅이라고 했어요. 여기다 지상권을 설정해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지상권 전속기간만큼 지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줘야 되죠. 민법 공부하셨죠. 민법 280조 보면 여기다 나무 심어서 이용해도 된다라고 지상권자한테 20곳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몇십 년 동안
이 지상권자는 이 땅 주인 의사 무관하게 사용수익을 할 수 있습니까? 30년. 알죠? 여기다 석조 연화조 같은 경관 건축물을 소유하는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됐다면 역시 30년 동안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 건축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이런 거 공부했을걸. 이것보로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그래. 또 여기 어떤 사람인데 여기에 주택이 허사망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있었는데 이후에 자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입자 받아가지고 주택 임차권을 설정해버렸다. 그러면 임차권자는 또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몇 년간 임차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니까 2년. 공부했죠? 몇 년? 2년. 또 여기 상가 주인, 상가 건물을 가진 자가 누구 상가 임차인을 받아들여가지고 계약서 써버렸다면 최단 전속 1년을 보장하고 길이는 5년까지 가버리잖아요. 공부했죠? 이런 것들을 최단 전속기간을 보장하는 권리라고 하는데 이런 권리를 설정 계약을 이것 이후에 맺었다면 그 최단 전속기간을 보장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을 해버리면 사업 못하잖아요. 30년, 15년, 5년 보장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규정을 적용해준다 안 해준다? 아니, 언제 이후에 했다면? 언제 이후에 했다면? 관리, 처분계, 인가, 고시에 있으면 했다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있고 나서 했다면 마지막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들이 마지막에 적용한다 그럼 틀려요.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마지막에 틀렸죠? 이해돼요? 이거 잘 나오니까 이해를 하면 뭐 쉬워요. 넘어가시고 어떤 걸 보시냐. 바로 261페이지 7번 알아봅시다. 7번 보시면 이 정비법상 청산금이 종종 시험에 나와요. 청산금 옳은 거 해서 내용 알고 보면 또 쉬워요. 이것도 옳은 건데 1번 사업시행자는 원래 여기 봐봐요. 이 여러분이 여기서 정비사업장에서 종전에 1억 5천짜리 허사망 토지하고 건축물 가지고 있어서 분양시행했다. 분양시행했더니 3억짜리 아파트 건물하고 대지를 받아갔다 그러면 그 차이로서 1억 5천짜리 가진 자가 분양시했다 3억짜리 분양받았다면 차익 1억 5천 발생했죠. 그건 청산으로서 시행자 징수해 갑니다. 알겠죠? 또 여러분이 여기 종전 토지 5억짜리를 가지고 있어 노블랑 건축물하고 종전 토지 감자가 매거니까 5억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분양시행했더니 3억짜리 분양해 줬어. 그러면 2억의 차익 있죠. 그걸 청산을 교부하다 합니다. 이건 이제 청산. 그러면 이 청산은 언제 주고받는 것이 원칙이냐? 소유권 딱 이전 고시해주고. 언제요? 소유권 이전 고시해주고 바로 아까 그 청산을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교부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난 후에 그렇게 일괄 징수, 일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가 있어? 조합원들이 조합총회 열어서 야 우리 한 번에 주고받으려면 힘드니까 분할해서 징수할 건 징수하고 교부하자 라고 조합총회 열어가지고 의결했어요. 그때 애는 이렇게 여기 관리처분과 고시가 있는 이때부터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을 때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허용돼. 또 정관에서 그렇게 분할 징수 분할 교부를 하도록 했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래서 일괄 징수 일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바로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허용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 청산금 있지 않습니까? 이 청산금은 여기 봐보세요. 징수할 시행자 교부받을 아까 이야기했던 종전 토지등을 소유자 얘네들은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몇 년 동안 자기의 권리 행사를 하자면 시효로 소멸되는가 청산금은 5년간 언제부터 5년이냐면 언제부터 5년이냐면은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청산은 소멸돼서 사라집니다. 이걸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그리고요 이 조합이 시행자 있어. 조합이 시행자 있는데 조합원이 청산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징수를 위탁해. 어디다 위탁하냐면 관할 시장 군수한테 위탁해. 그러면 그네들이 강제 징수에다 줍니다. 그래서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근데 시장 군수 자기도 시장이면 자기도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겠죠. 자, 그걸 보면서 한번 풀어볼까요? 청산입니다. 옳은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사업 시행자는 조합 정관이나 조합 총회에서 결정해놨다. 어떻게 결정했냐? 바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하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것이 이전에는 청산물 분양 대상을 지급할 수 없다 틀렸죠? 아까 총회에서 야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하자라고 정해놨다든가 조합 정관에서 정해놓고 있다면 이 소유권 이전 것이 이전에도 아까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이 사이에 바로 일정 기간별로 청산물 지급하고 교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거기 해설을 보면 박스 2번에 잘 나와 있을 걸. 박스 2번. 분할 징수 분할 지급 가능해서 청산은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조합청의 의뢰를 쳐서 따로 정하고 있으면 마지막에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냐?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읽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구나. 2번. 왜 2번은 틀렸을까요? 맞춰보세요. 왜 틀렸는지. 좋아요. 그래. 5년, 3년이 틀렸고. 또, 다음 날도 꼭 체크하고요. 다음 날도 5년가. 그래서 3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왜 틀렸을까요? 청산금은 일시급으로 지급하고 분할 지급해서 안 된다. 틀렸죠? 원칙은 일시급이지만 일시급 분할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 틀렸고. 4번은요. 자, 이 정비사업 시행 지역 내 건축물 저당권자는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물 지급받기 전에 암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절에 여기 있다 누구한테 돈 빌려다쓰면 저당권 설정해놨어요. 저당권자가 지금 을이에요. 근데 이 정비사업을 기화로 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값을 시행자한테 받아서 나가려고 해. 분양시도 하지 않고. 분양시도 하지 않고 그냥 돈 받고 빠져나가려고 해. 그때는 이 시행자가 갑한테 청산물 지급하기 전에 이 저당권자 을동이가 이 시행자에게 이거 청산물 주지 마세요라고 법원에 딱 압류를 딱 걸쳐버려. 압류를 걸쳐놓으면 토지에 있던 이 저당권이 이 청산에 가서 영향을 미쳐요. 이걸 물상대유효라고 하는데 물상대유효를 미치기 때문에 이 청산물 이 저당권자가 바로 가로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4번 정비사업 시행계획 내 건축물 저당권자 건축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똑같아. 건축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그 저당권자는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을 지급하기 전에 무슨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요? 압류 절차를 거치면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래 그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자는 이 청산금을 받아가려고 하는 원 소유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청산물 대할 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시장 군수 등인 사업시행자는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징수할 수 있다 그 말은 앞에가 강제가 숨어있거든.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장 군수가 아닌 조합 같은 친구들은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없는 거예요. 위탁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8번 봅시다. 8번만 보고 정비부 마치겠습니다. 청산금 또 나왔는데 청산금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아까 했으니까 맞은 거 틀린 거 맞춰보세요.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시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고 2번 이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가격은 바로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평가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청산물 납발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승이 아닌 사업시행자 시장 군승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표로 조합이란 말이야. 조합. 조합이라든가 토지동거 소유자가 있겠죠. 이네들은 자기들이 직접 강제징수할 수 없고 시장수한테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4번 맞은 거 아닌지 틀린 거 봐보세요. 4번은 그렇죠. 다음날 빠졌죠. 5년 맞은데 여기서는 다음날 빼가지고 냈으니까 틀린 거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소유권 이전 고시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됩니다. 다음날 꼭 가시고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던 내용 또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면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9번은 참고로 보셔도 되고 안 봐도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예.